그 제가 처장님 그 네. 작년에 이제 지적했던 게 이 헌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제 좀 편향 인사 좀 다양성 반영이 좀 부족하다 이제 이러한 지적을 했고요.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같은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서도 이런 편향적인 인사가 편향적인 판결을 결국은 이어진다. 이제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. 근데 우려한 바와 같이 이제 올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서 영상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.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법연구회, 국제인권법연구회, 이제 민변 출신 재판관들이 지금 9분 중에 지금 5분입니다. 그 이분들이 중요 사건에서는 기가 막히게 똑같은 결과를 지금 내리고 계세요.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올해 있었던 공수처법 그 위헌성에서도 합헌 일치된 견해를 내리셨고요. 또 선거기간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 인증 위헌 소송 이것은 똑같이 이제 위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코드 인사가 이제 코드 판결로 이어지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. 좀 여기에 대한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. 또한 뭐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 코드 인사, 코드 판결 이렇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9분의 헌법재판관께서 각자 본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들이 모아져서 다수 의견, 법정 의견, 소수 의견, 반대 의견, 위헌 의견, 합헌 의견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예, 알겠습니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 기대했던 대로 좀 답변을 하시고, 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사무처장님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시잖아요. 그래서 다음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런 헌재 편향성 때문에 현재 재판 중인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될 거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. 지금 이 사건이 3번 변론기를 진행했고 이제 현재는 뭐 추정 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언제 그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 2심까지는 무죄 판결 선고가 된 거는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 헌재가 물론 뭐 법원 판결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. 그렇다고 해서 또 법원 판결 중에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건 맞는 얘기죠? 그래서 좀요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. 2심 판결에서는 이제 하단부터 보겠습니다. 결국은 재판 침해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. 지금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사법의 독립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. 이제 이러한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 위헌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헌법 재판소의 탄핵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요. 위헌이라는 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다는 뜻에 불과하다.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심각하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서 아니다.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. 그 처장님, 탄핵이라는 건 결국 징계에서 가장 높은 거죠. 파면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그 측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저지른 이러한 잘못이 과연 파면에 이르는 정도인 건지 아닌지
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앞서 제가 우려한 대로 또 이번에 이러한 코드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한 그 앞서 진리에도 나왔습니다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그러니까 올 2월 말에 결국은 퇴직을 했거든요. 그래서 퇴직한 사람한테 무슨 파면이 필요하니까 사실 이런 것도 쟁점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이러한 결론을 꼭 내려줘야 된다. 그리고 이것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.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. 이게 헌법재판소 지금 결정이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빨리 이거는 뭐 결론이 내려져야 또 그 재판 받는 그 당사자의 어떠한 그 뭐 고통이랄지 뭐 어떤 명쾌한 결론을 본인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. 혹시 이제 우려되는 건 대법원 3심까지 보고 지금 하자는 거 아닌가 좀 그러한 생각도 좀 들거든요. 지금 상당 기간 8월 이후에는 지금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재판 기록도 송부 촉탁에서 지금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? 재판관님들이? 네. 예, 그래서 좀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좀 헌법재판소의 독립된 심판이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조속한 그 결정을 좀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이제 그리고 이제 올해 그 헌재에서 좀 최근에 이제 나온 거 보면 여성 공직자가 시부모 재산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. 뭐 이러한 것은 아주 그 요새의 시대의 경향에도 맞고 또한 그 남녀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도 맞는 이러한 뭐 적합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. 헌재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사건에서 정말 헌법적 가치에서 좀 더 정말 국민들의 좀 인권을 구제하는 좀 이러한 결정을 내려줄 때 이제 헌재의 의미가 있다.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. 재판 지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국민의힘이 그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아직 또 지금 신문 기일도 아직 이제 재판 기일도 열리지 않아서 좀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그 관련 내용을 좀 종합 감. 네.